네, 안녕하세요. CG팩토리의 최섭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게임용 사이파이 로우폴 프랍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랍은 보기에는 매우 하이 폴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5, 6천 개 폴리곤을 쓰는 로우 폴리용 그 게임용 모델이고요. 지금 화면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지금 포토샵에서 메모리 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퀵셀에서 나온 디두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크가 보이시죠? 디두와 그 다음에 마모셋이 같이 이와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갖고 렌더링 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렌더링 뷰는 지금 실시간 렌더링이고요. 그리고 PBR 시스템의 기반의 렌더러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HDR 배경 이미지가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도 부드럽게 렌더가 되는 그러한 실시간 렌더 환경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라이팅을 바꾸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밑에가 라이팅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라이팅을 클릭하면은 또 이와 같이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됩니다. 모든 정보들이. 자, 이게 그 PBR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시간 화면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게임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넥스트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PBR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이런 그 프랍이 제가 제작 목적은 넥스트젠용 게임을 위한 그러한 프랍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플레이스테이션 4나 엑스박스 1 그러한 넥스트젠용 게임 에셋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제작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넥스트젠이면 아직 많이 알려진 그러한 기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좌를 다루게 된 목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PBR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BR로 지금 렌더링 환경으로 가장 요즘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금 마모스의 툴백 2입니다. 새로 나왔죠? 자, PBR의 약자는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입니다. 한마디로 실사와 가장 그 비슷한 환경으로 렌더링한다는 그러한 큰 뜻이 있겠습니다. 뭐 자세히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빛이 어떻게 굴절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 실사의 계산값을 이제 렌더러에 포함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 물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빛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한 수치들을 실제에서 찾아갖고 렌더러에 적용을 시켰고요. 보시면은 이 빛의 굴절이나 반사각도 뭐 반사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한게 바로 PBR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넥스트젠 게임에서 이제 넥스트젠 그 CG 환경에서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맵이 그 전에는 이제 세 가지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디퓨즈 맵, 노멀 맵, 스펙 맵 그렇게 세 가지를 많이 썼는데 요번 이제 넥스트젠 게임에서 한 가지 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글로스 맵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게 매우 틀립니다. 어떤 회사들은
파워맵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코사인 맵, 어떤 데는 러프네스 맵, 어떤 데는 등등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틀린데, 여기서 뭐라고 불렸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 용어가 디퓨스 맵을 알비도라고 부릅니다. 컬러 맵이죠. 그래서 물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을 알비도라고 부르는데, PBR 시스템에서는 메탈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의 이러한 그 색감은 이 알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펙에서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PBR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네, 이 마이크로 서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칭이 틀리다는 러프네스, 그로스넵 등등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물체가 얼마나 그 스펙이 이제 스펙이 얼마나 그 반짝거림이 쪼여지는지 선명한지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리플렉티비티 스펙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펙맵은 이제 그 얼마나 그 반사되는 양이 얼마나 그 강한지에 대한 그러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메탈은 매우 그 반사되는 그 양이 많죠. 반면에 보시면은 리플렉티비티는 이 그 잔상이 맺히는 게 일정합니다. 이 잔상이 맺히는 게 부드럽거나 쨍하게 맺혀지는 거는 바로 위에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서페이스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부드럽게 또는 쨍하고 이 스펙 그 잔상이 맺히는지는 이 마이크로 서페이스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하고 마이크로 서페이스가 이제 틀린 부분이고, 원래 이러한 기술은 사실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그 영화사나 고퀄리티를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덕션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기술이지만, 게임 쪽에서는 이제 넥스트젠 게임에서는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 제작자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기술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잔존하고 있었던 기술이긴 하겠지만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맘모셋에 보면 정말 좋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 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보신 바대로 자, 메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 거의 검정색입니다. 그 메탈이 색깔이 좀 희게 보이는 메탈도 알비도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고, 어디서 이제 그 메탈 색감을 좌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스펙맵, 리플렉티비티라고 불리는 이 스펙맵에서 좌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치는 그 메탈 위에 비치는 그 빛의 색깔로 하여금 그 이제 메탈의 색감을 좌우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뭐 노멀맵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노멀맵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페이스는 얼마나 그 잔상이 쨍하게 맺히는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흰색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렌더샷에서 보면은 렌더샷을 자 보면은 아까 흰색 부분이 여기 끝부분이었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코팅되어 있는 메탈에 비해서 매우 잔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 마이크로 서페이스 부분에서 흰색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흑백으로 이제 그 얼마나 잔상이 쨍하고 잘 비치는지를 담당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 서페이스로 불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티비티에서는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메탈의 컬러 색깔을 좌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PBR의 이론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 있는 그러한 물체들을 분석해갖고 이렇게 렌더러를 만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모스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예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리얼 쉐이딩이 인 언리얼 엔진 4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강좌를 만들고 있는 당시에 최근에 발표된 언리얼 엔진 4가 나왔는데, 언리얼 엔진 4도 이제 이와 같은 PBR 시스템으로 이제 제작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PBR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번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